팔로는 그 캐릭터랑 안 맞는 것 같아. 요까지를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제가 그 영화가 뭔지는 몰랐는데, 무사라는 영화의 시사회에 초대를 받아서 딱 봤는데, 사막을 막 뛰다가 선배님이 팔을 쫙 쏘는데, 물론 근육은 안 나오고 갑옷에 가려져 있어요. 딱 일어난 순간 그 눈빛과 거기서 그 장면, 그때 말씀하셨던 장면에 메아리처럼 빡 들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하시다. 저렇게 뭐 거기서 우통을 벗거나 이러시지 않으셨죠. 네. 그 역할을 위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저는 밑에서 사우나 반신욕만 하고 있는데. 그 장면을 위해서. 네. 거의 오늘 신성화 시키는 것 같은데. 명절 때부터 저희 집에서 모시려고요. 오늘 명절 때도요. 몰래온 손님 많이 해보셨잖아요. 공식 질문이 있습니다. 네. 신현준에게 안성기랑. 사실 오늘 선배님한테 안티 역할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고 작심을 하고 나왔는데 그게 안 돼요. 아, 마음을 정말 그렇게 하고 계셨어요? 제가 막 사실 선배님 왜 그러셨어요? 막 이렇게 질문하고 저에게 안성기란 이러면 좀 독한 걸 하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오. 그냥 처음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냥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사모하는 사람. 네. 진짜 그런 게 느껴졌어요. 네. 네. 너무 진짜로 그래요. 님자 빼고 님자 잘 안 하시거든요. 님자 잘 안 하시거든요. 사모라고 부르시면 돼요. 어. 안성기 씨도 이렇게 어려운 사임에도 불구하고 나와주시고 후배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부드럽고 친절하고 이런 건 좋은데 굉장히 세심하고 자상하지 못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확 좀 이렇게 줄 때 줘야 되는데 잘 그런 거를 못 해.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끈끈하게 생활하게. 저도 새해에는 문자도 보내고. 그래요. 개인적으로 연락도 드리고. 아, 너무 어려워서. 몰래 선수님이 친해서 몰래 와서 놀려주는 건데 어려워서 몰래 와서 이렇게 친해지는 거. 어쨌든 바쁜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승승장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승승장구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스타의 인생을 이렇게 드립니다. 당신의 사진! 네, 과연 안성기의 사전에는 어떤 단어가 있을지 펼쳐주시죠. 날라리. 네. 언행이 어설프고 미덥지 못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로 흔히 꼬맹이 단정치 못한 학생을 일컫는다. 도저히 연상이 안 돼요. 안성기 씨 지금까지 얘기한 거랑은 너무 다른데요. 안성기 씨에게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안성기에게 날라리나? 아마 어렸을 때 그렇게 아마 많이 보여졌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왜냐하면 제가 5살 때부터 이제 영화 한다고 했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어른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네. 다방 가고 어려서부터 다 그다음에 당구장 또 가고 요즘에는 이제 안 하지만 예전에는 그 화투 기다리는 시간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돌이 짓고 짓고 그것까지 제가 다 했거든요. 아, 그러세요? 아마 그런 모습들이 옆에서 다른 사람이 보면 저놈 저 어린 놈이 화투장 잡고 뭐 이제 커가지고는 얼마나 저 날라리가 될까라고 아마 걱정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러셨겠네. 당구는 지금도 치세요? 가끔씩 치세요? 친구들이랑 저녁 먹고 한잔하고 소화시킬게요. 소화시킬게요. 자 그러면은 아주 재밌어요. 이시다 이렇게 몸쓰고 당구 치실 때 몸 쓰시는구나. 아니, 그래요. 아니, 근데 보통 아역 배우는 이렇게 부모들 손에 끌려가서 촬영하게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경우예요? 우리 저 아버님께서 영화 쪽에 계셨고, 김기영 감독님이라고 그 아버님하고 이제 친구가 되시고. 영화 쪽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데요, 아버님께서? 아버지는 처음에 영화 두 편을 저 배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아, 네. 그 다음에 아마 안 맞으셨는지 바로 이제 기획, 제작 쪽으로 기획, 이제 제작. 계속 이렇게 하셨죠. 네. 근데 그 이제 김기영 감독님이 이제 전쟁 후에 이제 배우가 없으니까 아역 배우가 저를 이제 데려다가 했는데 아주 잘 했대요. 그러니까 곧잘 해가지고 그다음부터 그냥 소문나서 본의 아니게 이제 계속 하게 됐죠. 그 당시에 뭐 거의 뭐 천재 소년 출연 뭐 이런 얘기까지 들었다고 들었죠. 포스터 이거 보면은 꼭 천재 소년 안성기. 이렇게 붙여줬어요. 천재 소년. 선배님도 좋았던 건 다 기억을 하시네요. 유리한 것들은. 본인한테 유리한 건 다 기억을 하시고. 거침없이 우리한테 또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